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16일, 드디어 불금이네요. 네, 8월 8일부터 임신월이라고 하는 입추 지나서 저희가 임신월이라는 기간에 들어있고요. 이제 좀 상황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들어오고 있지만 또 불안하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임수의 영향으로 들어가요. 이 임신월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칼날로 작용을 했던 무토의 영향은 끝났고, 이제 임수가 시작이 되는데, 수기운이,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증폭작용을 돕는다 그러면, 이때 임신월을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숭이 달에는 갑목이라던가 특히 갑목이 그래요. 갑목 기운이 절지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갑목을 본인이 관성으로 쓰신다거나 뭐 어떤 다른 기운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좀 답답한 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을요일에 을일간 입장에서 본 글자를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천간 열 글자의 입장에서 볼때다 다르게 와닿거든요. 기해년의 임신월의 을요일이기 때문에 아래로는 금수가 강하고 위로는 재성이나 인성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두어들이고 마무리하는 에너지가 강한 하루이고요. 그리고 뭔가 좀 유도리 있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욱하고 튀어나가는 혹은 바닥으로 내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제 영상 사주 강의 재생 목록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본인의 일간 확인하는 방법, 만세력 읽는 방법, 링크 두 개를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갑목 일간입니다. 오행을 항상 붙여서 저는 부르고요. 갑일간 분들에게는 오늘 음양이 다른 겁재가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소한 부분까지 나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좀 답답한 하루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기 물을 갈수 있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데 굳이 나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또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닌데 컴퓨터도 멀쩡한데 그런 걸 이제 본인한테 와서 쪼르르 와서 일일이 봐달라고 하는 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회사 직원들이 뭔가 될 거야, 말 거야, 뭐, 이렇게 소문 같은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문이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는 말들, 이런 말들도 현실성 있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갑일간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들, 나에게 넘어오는 일들은 선을 긋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텍스트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을일간 보겠습니다. 을일간 분들은 똑같은 글자가 와 있죠. 비견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은 나와 친한 사람들인데요. 친구나 지인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친구나 지인들. 회사에서 친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강한 이별운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인연들이 들어와서 채워주는 운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학교에서 뭐 휴학을 하신다거나 그런 친구나 지인들의 운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랑 어쨌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환송이나 이런 부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병화분들입니다. 병일간 분들은 정인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사지라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고요. 학생은 학업적인 부분에서 사업가나 평범한 직장인분들은 계약에서 잘안 풀리고 멈춰 있어요. 혹은 내선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승인이 되지 않고 대기를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뭐 이런 신분이 아니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일간운에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운의 영향을 덜 받아요.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일간 분들은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거는 좀할 얘기가 있어요.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장생은 뭔가 퐁퐁퐁퐁 생겨나는 부분인데 인성이 있잖아요. 편인도 어쨌든 정인, 편인 그룹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인성이란 말이죠. 상장을 받는다거나 내 자리에서 공중에 가까운 뭔가를 물려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이라든가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학업 분야를 탐색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무토입니다. 무토일간분들은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잘안 된다고 의지가 사기가 굉장히 꺾이고 뭘 새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은둔형이라고 하죠. 어디에 이제 푹 처박혀가지고 마룻방이나 PC방이나 집에 이렇게 콕 하고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나의 일, 본인의 일 자체도 정체되고 보류가 되는 하루입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편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구설수,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죠. 나에 대한 소문들이 주변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시샘을 한다거나 뒷말,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운이 또 나빠집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수분 섭취 꾸준히 하시고 좀 피곤하면 쉬세요. 또 주변에 내 것을 탐내는 나쁜 사람들 있어요. 도둑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안, 특히 해킹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 로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니면 컴퓨터는 상관없이 뭐 사이트를 로그인하셨어요? 그럼 항상 로그아웃 잘하시고 또 지갑 관리 잘하시고 핸드폰 관리 잘하세요. 보안에 신경 쓰십시오. 내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토분들. 학생분들은 내 것을 훔쳐간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성적이라든가 과제물도 포함이 되겠죠. 도서관에서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 분실 안 되도록 조심하시고요.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간분들은 정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사업장, 작업장, 회사에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금을 적어놨네요. 잘못 적었어요. 네, 신금입니다. 매우 신자죠? 신금일간 분들은 편재가 걸룩지에 앉은 날이고요. 음량이 같아요. 그래서 편재가 걸룩지에 앉았고 금전운이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네, 이거는 금전운이 일시적으로 뛰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오늘 금전은 좋아요. 자, 임수일관 보겠습니다.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뭔가 관공서에 가서 계약서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거나 물건 구매를 하실 때또 계약서가 오고 가죠. 부동산 계약에도 계약서가 들어가지만 이때 본인이 꼼꼼하게 보지 못한 어떤 약관, 약관, 약정 이런 것도 핸드폰 사러 가셔도 계약서 쓰잖아요. 이런 거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께서 뭔가를 감추는 것을 그게 일이 나중에 커져서 오늘 겪는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개수분들이 보는 부분인데요. 음량이 같아서 편인이 병지에 앉는 날이에요. 어머니께서 병원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헌혈이 될 수도 있고 기증을 하신다거나 또는 기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계약서라든가 어떤 진행하는 일 자체가 내가 정상적으로 원래 했던 로또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형태죠. 돕는 것이 내가 내 돈을 써서 내 노력과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형태의 그런 진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일 자체가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죠. 나의 금전이나 약간 사비를 털어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도 오늘 일어날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내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돕는 것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계수일관분들 중에서. 그것이 기증이나 기부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네, 그런 운이 오늘 좀 강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했고요. 저는 또 주말에 강의가 있어서 서울로 나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나 밴드로 꼭 와주시고, 거기서 그룹과외라고 하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임신 월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원숭이 신자가 안에 경금이 세게 들어있기 때문에 두들겨야 되는 쇠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8월 17일 운세 작업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